백약이 무효인 고 유가에 정부가 뭐라도 좀 해라는 비난이 빗발치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서야 국민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건만 선제 조치라고 운운합니다. 유류비, 외식비, 공공요금이 이미 크게 올랐고 7월 가스요금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치킨, 짜장면, 떡볶이에 소주까지 무섭게 치솟는 물가에 직장인들마저 점심값을 아끼려 식당 대신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고물가를 해결할 리더십과 컨트롤타워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대 회의는 없었습니다. 두 차례 경제장관 회의도 실효성 없는 대책뿐이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 할당 관세를 0%로 하겠다지만 이 주요 수입 돼지고기는 관세가 없습니다. 이미 환급에서 가격 안정화 영향이 적은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미국발로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 99개의 종목 주가가 하락하는 등 코스닥까지 합치면 한국 증시에서 88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천만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조차 없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은 총력을 다해달라는 무디고 원론적인 구호만 외치고 있고 정부는 습관화된 지어짜기로 고통스러운 민생현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은커녕 당내 문제에 몰두하느라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망각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쇄신, 민생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이 정치의 본령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무능만 탓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단장을 맡고 상임위 간사급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 우선 실천단을 오늘 발족시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을 6개 분야로 나눠서 당장 이번 주부터 현장 방문 등 직접 소통에 나서겠습니다.